하지만 후회 없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마차마입니다. 제가 그동안 몇 달 동안 배운 게 있습니다. 바로 보컬 레슨을 배웠는데요. 제가 원래 피아노를 배웠었잖아요. 피아노를 배웠는데 이게 제가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는 피아노 반주였거든요. 근데 피아노 반주를 배우다가 보니까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를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부르는데 피아노 반주를 암만 잘해도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는 열심히 연습을 해도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보컬 레슨을 등록을 했습니다. 주위에 물어보니까 보컬 레슨을 배워서 효과를 봤다라는 사람들보다는 보컬 레슨을 배워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보통 보컬 레슨은 배워봐야 의미 없다. 이거는 약간 타고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컬 레슨을 배우면은 보컬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정말 체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배우면서 처음 제가 이제 보컬 학원에 갔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 천지 차이인데 문제는 뭐냐? 그 차이를 저만 안다는 겁니다. 예, 그 차이를 저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잘 부르지를 못하니까 그 늘긴 늘었지만 남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보컬 학원에 가가지고 보컬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 뭐 발성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노래를 한 두 곡 정도 배웠거든요. 이문세님의 사랑 그렇게 보내내랑 미안하단 말로 아직 가지 못한 채 사랑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 네 맘이 어땠을까 라디오에서 참 부러워서 그리워서 울다가 웃다가 이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사실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지만 뭐 레코딩도 한번 해보고 매일 이제 연습할 때마다 제가 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해가지고 저의 실력 같은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 부르고 싶은 노래도 가끔씩 부르기도 합니다. 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아무튼 몇 개월 동안 제가 보컬 레슨을 배웠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컬 레슨을 배워도 실력은 늡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실력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늘었다고 인정할 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너 레슨 받으니까 진짜 많이 늘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배웠던 비포와 애프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스스로를 다 일러봐도 괜찮을 거라고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스스로를 다 일러봐도 자, 잘 들으셨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보컬 레슨을 조금 더 배워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느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마차마였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